2부 갈게요. 자, 2부 올림픽의 근대 올림픽 역사를 연 피에르드 쿠벨탱이라는 사람을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피에르드 프레드 쿠벨탱 남작이고요. 자,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에서 프랑스어는요, 이 로망스어권 인명의 전치사의 관사는 뒤 요소랑 붙여서 적어요. 그래서 피에르드 프레드 쿠벨탱 남작 이렇게 써요. 자, 참고로 부친은 샤를 루이 드 프레디 쿠베르탱 백작이에요. 백작이면 그 이제 그 중세 근대 그 백작 공작 후작이 있는데 백작이 제일 높은 작위예요.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은 됐고. 그래서 1863년 1월 1일에 태어났네. 그래서 1937년까지 살아요. 1937년까지 살고 그 다음 그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쿠벨탱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코수염 이렇게 기른 겁니까? 그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생각나거든요. 근데 슈바이처도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는 국적을 독일에서 프랑스로 바꿨거든요. 고향이 알자스 로렌 지역이거든, 슈바이처는. 자, 쿠벨탱 남작은요, 파리에서 태어나요. 근데 어린 시절은 노르망디에서 보냈는데, 노르망디 하면요, 영국이 보이잖아. 도버 해협 이런 데서. 그래서 과거 시절에 비해서 국제적 지위가 왜 약화가 됐을까? 이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당시 쿠베르탱이 그 태어났을 시절이 186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프랑스가 정말 찬란했지. 프랑스 혁명 공화정 수립을 한 이후에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나폴레옹 통영 정부 때부터 프랑스가 강해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프랑스 제국의 황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나폴레옹이 라이프치히 전투, 워털루 전투에서 패한 이후 이제 빈체제에 들어가면서 국제적 지위가 뚝 떨어지죠. 그래서 보불 전쟁에서 이제 나폴레옹 3세가 지잖아요. 비스마르크한테 지죠. 그래서 프랑스 시민들이 제정을 폐지한다고 그래요. 근데 파리 꼬민이 일어나요. 파리 꼬민이 일어나가지고 파리는 한번 쿠데타가 일어나죠. 근데 이 혁명 시민들은 숙청이 되고, 그러니까 이 약간 사회주의 쪽으로 갈 수도 있을 뻔했는데 프랑스는 결국 공화정으로 가요. 물론 이때는 사회주의 사상이 그렇게까지 좀 그 내리꽂고 그러지는 않았을 때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유년 시절의 학습 이런 거는요, 그 진짜 유년 시절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몬테소리 여사도 있고 그 이 쿠벨르탱이라는 사람 때문에 교육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은 오늘 깨닫게 될 거예요. 쿠벨르탱은 어린 시절에 딱 그 자기 어릴 때 딱 그 보불 전쟁을 딱 져버리니까 그 프로이센에 대해서 적기심을 갖게 된 거예요. 엄청난 극단적인 애국주의가 돼가지고. 그래서 쿠벨르탱은요, 첫 대회 때요 독일을 초청을 안 해요. 첫 올림픽 때. 이따가 자세히 얘기할게요. 자, 그랬던 쿠벨르탱은 교육학을 전공을 해요. 역시 교육이 짱인가? 근데 교육학을 하게 된 이유는요, 사실 그 당시만큼 그 군인이 되는 만큼 정말 영예스러운 길은 없기는 했어요. 근데 나폴레옹도 군대 갔었잖아. 근데 군인으로서의 자질이 좀 문제가 생기면서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를 그만두게 돼요. 자, 근데 되게 웃긴 게, 그래놓고 이제 교육학을 전공한다고 대학을 다시 갔다? 프랑스가 몰락한 원인은 뭘까 하다가 자기가 육군사관학교를 중퇴했으면서도
군인들의 체력이 약한 것이다. 군인들의 체력을 증진시켜야 된다.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그 당시에 고대 올림피아 유적지가 발굴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쿠멘탱이 어? 올림피아 제전? 이거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대 스포츠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고대 스포츠, 아까 올림피아 제전이 그 남자 전사들의 제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그 고대 스포츠 창 던지기, 공 던지기, 원반 던지기, 달리기, 격투, 전차 경주. 그러니까 고대 스포츠 종목들이 다그 전쟁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실전과 같은 훈련이야. 스포츠 이퀄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에 승자가 될수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진짜 전투에 대비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파르타의 교육, 스파르타식 교육 하잖아요. 그 스파르타식 교육을 연구한 사람이 쿠베르탱이야. 그래서 국가들이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어놓은 게 올림피아 제전의 안전장치로 작용을 했었다. 이것도 연구를 한 거야.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국제주의 사상이 좀 이제 좀 많이 뿌리 내리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들끼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협력할 방법은 없을까? 뭔가 교류의 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장기적으로 서로 이 교류하는 것이 가치가 크다. 해서 그래 올림픽 젊은 청년들이 신체적으로 왕성한 이 욕구를 어디다가 발산을 시키자 해서 세계 청년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자. 그래서 청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올림픽이 아마추어 룰에 따라가요. 그래서 올림픽 부활의 사상을 좀 연결을 시킨 거지. 근데 문제는요, 그 무지, 그 당시 문맹률도 엄청 높았고요. 그리고 고대 그리스 올림피아 제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쿠베르탱이 이제 파리에 소르본 대학이 있어요. 소르본 대학 가면 되게 유명한 학교야. 그 퀴리부인이 물리학을 공부했었던 학교가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이 1894년 6월 16일부터 23일까지 올림픽 경기 부활을 위해서 의회를 열어요. 그러니까 컨퍼런스를 여기서 여는 거야. 세미나를 해가지고 더군다나 이제 미국하고 영국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원까지 받아가지고 그래서 세미나를 열고 회의를 열어요. 그리고 여기서 IOC 만들어. 그래서 이제 초대 위원장은 드미트리오스 비켈라스라고 이제 그리스의 왕자 겸 사업가가 있어. 참고로 1896년에 있었던 제1회 아테네 올림픽의 조직위원장이 두 명이에요. 공동 조직위원장이 한 명이 그리스 왕자고 다른 한 명이 이 드미트리오스 비켈라스예요. 그리고 쿠베르탱이 사무총장이 돼요. 자, 처음부터 IOC 위원장이 안된 이유는 좀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자, 사실 그 이전 시대에도 올림픽을 부활하고자 하는 시도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이제 영국의 로버트 도버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이 코츠월드라는 대회를 열었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요.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으로부터 그리스랑 이집트가 독립을 하죠. 그 그리스 독립전쟁이라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독립을 해요. 그리고 독립한 다음에, 우리 이제 그리스 우리나라가 있으니까 올림픽 부활해보자 했는데 그리스끼리만은 국력이 약해서 안된 거야. 자, 그 이외에 이제 유럽에서 그냥 자기 동네들끼리 결속을 목적으로 한 대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국제적인 대회가 안된 거야. 자, 그러면요. 쿠베르탱의 그 올림픽 프로젝트가 성공했었던 이유. 그러니까 쿠베르탱은 세계적인 안목, 그 통찰력이 있었다는 거야. 통찰력이 있었고,
일단은 세계주의 사상에 입각해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몰라, 본인의 그 프랑스 출신이라는 그 배경을 뛰어넘는 그 자유주의적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교육학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교육학을 전공을 했는데 유럽을 여행하면서요, 체육 교육학을 배운 거야. 스포츠 철학 이런 거 배우면서. 자,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요, 쿠베르탱은요, 요즘 사범대에 갔으면 딱 체육 선생이 많은 거야. 체육 선생님만은 딱 그런 사람인 거야. 어쨌든 그래서 정말 체육 진짜 세계 체육 역사에 그 여러분들 그 체육 교과서 가면요, 진짜 그리스 올림피아 이런 거 체육의 역사 이런 거다 배우거든요. 이런 거다 나와. 자, 근데요, 쿠벨탱은 인성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은 성차별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근데 왜 성차별주의자가 됐냐면요, 올림픽이 고대 올림피아의 역사를 너무 그딱 파고들다 보니까요, 올림픽은 남자만 해야 된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인 이유가 그거야. 고대 올림피아 제전 때 여성은 없었지 않느냐? 응? 그 남자들이 경기장에서 빨가벗고 뛰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직관도 못했대요. 미혼 여성은 그래도 볼수 있게 해줬어. 미혼 여성들은 남자들의 그 신체 혈기 왕성한 모습을 체험하라고. 기혼 여성들은 집에서 체험할 수 있으니까. 뭐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초대 1896년 아테네 올림픽은 여성 종목이 1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들이 그 당시 여성 인권들이 좀 올라오는 시기였거든. 여성들이 분노해가지고 여자들끼리 하는 스포츠 국제대회를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쿠베르탱이 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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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차라리 그냥 야 여성 종목 만들어줄게, 니들도 우리 그냥 들어와서 해, 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요, 그 이번 도쿄올림픽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여성 선수를 처음으로 보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디야? 이슬람의 본고장이잖아요. 근데 그 이슬람의 본고장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여성 선수를 올림픽에 드디어 출전을 시켰어. 그래서 이제 IOC 회원국들이 여성 선수들을 한번 이상 다 출전시키는 기록을 갖게 됐어요, 이번에. 드디어. 무려 220년이 훨씬 넘은 시간이 걸려서. 자, 그래서 이제 쿠베르탱이 프랑스 사람이다 보니까 제2회 1900년 파리 올림픽 때에는요, 이제 파리에서 한 거야. 자기의 고향이 파리에서 했는데, 이때 여성 종목을 개설은 했는데, 쿠베르탱이 그걸 해놓고 내 일생 최대 굴욕인데 여성들은 그냥 메달이나 전달해주고 목에다 메달 걸어주고 그거나 했어야 했는데 하니까 그때 손녀가 되게 어렸나 봐. 손녀가 눈치 이런 거안볼거 아니야, 어린애면. 할아버지한테 팩폭을 때려버려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그러면 여자가 땀도 흘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해버린 거야. 할아버지 하면서 할아버지한테 여자가 땀도 흘리지 말아야 돼? 그런 법 있어? 이러니까 손녀가 이러는데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깨갱했지. 그리고 어릴 때 보불전쟁을 겪었었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독일을 싫어했어, 이 사람이. 근데 1회 대회 때 독일이 참가는 해요. 본인이 초대장을 보내진 않아. 본인이 보내진 않고 어떻게 보내기는 했어요. 근데요, 제2회 파리 대회 때는요, 쿠베르탱은 초청장을 보냈다고는 해요. 그런데 독일로 가는 과정에서 초청장이 어디론가 뺏긴 거야. 도난당한 거야. 그래서 독일은 끝내 초청장을 못 받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이 다 올림픽 간다는 거알거 아니야.
그랬더니 독일이 삐져서 안 나가. 삐쳐서 안 나가요. 아, 우리, 왜 우리만 초대장 안 주는 거야? 우리만 왕따야? 하면서, 그래, 흥, 안 나가. 그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쿠베르탱이 만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 자, 인터내셔널 올림픽 커미티. 자, 창설이 스위스에서 됐어요. 한 2000년대 초반에는 IOC 본부가 바젤에 있었는데 지금은 로잔에 있고요. 그 스위스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스위스에다 만들어요. 지금 FIFA 본부도 스위스에 있죠. 그리고 자, 초대위원장으로는 이제 제1회 아테네 올림픽의 공동 조직위원장인 데미트리우스 비켈라스가 이때 초대위원장을 맡아요. 자, IOC 위원장을요, 이때 처음에 이렇게 정했어요. 그 올림픽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조직위원장이 IOC 위원장을 겸한다 하고, 그 올림픽이 끝나면 다음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IOC 위원장을 한다. 이거를 만들어 놨어. 그랬는데, 당장 아테네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초대 사무총장이었던 쿠베르탱이 IOC 위원장에 취임을 해요. 왜냐면 원칙적으로 다음 파리 대회거든. 취임을 해요. 취임을 하는데 그 다음에 룰을 깨요. 자, 하위 조직으로는 국가 올림픽 위원회가 206개국이 가입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국 대한민국 올림픽 위원회는 없고요. 대한체육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림픽에 나가고 싶으면요, 각 국가의 NOC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체육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돼. 그리고 국제선수를 등록, IOC에 등록을 해야 돼요. 개인이 직접 등록할 순 없어. 자, 그리고 IOC 총회는 원칙적으로는 매년 열려요. 그래서 올림픽이 있는 해에는 올림픽 대회가 열리는 곳에서 대회중이 열리고, 그리고 올림픽이 없는 해에는요, 그냥 특별히 회의 장소를 정해서 그 7년 뒤에 열릴 올림픽 개최지를 뽑는 투표를 해요. 그래서 원래는요, 국가의 원수들이 총회에 오는 것을 좀 막으려 했대요.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걸 막으려고. 근데 언젠가부터 대통령, 총리, 국왕들이 이 IOC 총회에 오는 거야. 그 2000 그 2014년 그 소치 동계 올림픽 그 결정하는 그 IOC 총회 있죠? 그때 러시아 대통령도 갔고요.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도 갔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프레젠테이션 했어요. 그 정도라니까. 근데 그 배경이 있어요. 2012 런던 올림픽을 개최를 할 때요, 이때 영국 총리가 가서 프레젠테이션 한 거야. 그게 이게 전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정이 조금 규정돼서 IOC가 도시 지명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전까지는 신청만 받았다면 요즘에 신청이 잘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IOC가 좀 추천 도시를 정할 수도 있어. 그래서 신청 도시가 만약에 거의 없다 하면 IOC가 단독으로 한 도시를 지명한 뒤 찬반 투표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IOC 위원회는, 아니, IOC 총회는 기본적으로 세션이 있고, 올림픽 헌장을 개정을 해야 되거나 자문을 구해야 되거나 그럴 일이 있을 때 올림픽 의회를 같이 해요. 자, 그리고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올림픽이 열릴 때는
올림픽 대회가 열리는 곳에 가서 하는 게 맞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서울이랑 평창에서 총회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개최,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관련이 있는 총회들만 가지고 오면요. 자, 1981년에 서독 바덴바덴에서 있었던 제84회 총회 겸 제11회 의회가 있어요. 이때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이 개최가 결정이 됐죠. 그리고 1988년 서울에서 있었던 총회는요, 이때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 개최가 결정이 되는데, 이때부터 동계올림픽이 하계올림픽이랑 다른 해에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1999년에는요, 별개로 서울에서 총회를 했어요. 이때 토리노 동계올림픽이 이때 결정됐어. 그 다음에 이제 제123회 총회.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렸는데, 솔직히 이때는 그 바로 전에 월드컵이 남아공에서 열렸잖아. 그래서 더반에서 열린 건데, 이때 평창이 3수 끝에 개최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평창에서 132회 총회가 있었을 때, 이때는 청소년 하계올림픽 개최 시기를 좀 바꿨었어요. 그렇게 하고. 자, 초대위원장, 이제 역대 IOC 위원장들을 보면요, 드미트리우스 비켈라스, 그 그리스 사람이 제일 먼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IOC 공동 창립자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회 개최국의 조직위원장이 올림픽 할 때까지 IOC 위원장을 한 거야.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쿠베르탱이 IOC 위원장이 된 거야. 그리고 쿠베르탱은 좀 장기 집권을 해요. 이때부터 연임을 할수 있게 뜯어고쳐요. 그래서 쿠베르탱은 자기 몸이 허락할 때까지예요. 1937년에 죽는데 1925년까지예요. 그리고 제3대 위원장 벨기에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쭉쭉 IOC 위원장이 나와요. 자, 그리고 1980년부터 2001년까지 IOC 위원장을 했던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이 사람은요, 서울 하계올림픽 개최를 결정했을 때 그때 위원장이었어요. 그 다음 자크 로게 명예위원장이고요. 이때부터요, IOC 위원장 한번 뽑히면 그 일단은 8년 할수 있고, 한번더 출마해서 8년을 또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중임할 때는 4년만 추가를 할수 있게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토마스 바흐가 위원장인데, 이 사람은 독일 출신의 펜싱 선수였어요. 펜싱 선수인데 역대 IOC 위원장 중에서요, 그 금메달리스트 출신은 최초예요. 이 토마스 바흐는요, 그러니까 IOC 선수위원부터 시작해서 IOC 위원, IOC 위원장까지 간 사람이야. 자, 그 다음 IOC 위원 자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국가별 NOC의 대표가 IOC 위원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대한체육회장이 이 IOC 위원에 지원할 수 있어요. 그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체육회장은 아직은 IOC 위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열리는 총회에 이 IOC 위원 그 출마를 해요. 그 IOC 위원으로 처음 신청해서 다른 심사 다 통과했고, 총회에서의 투표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서 출마를 해요. 그래서 아마 큰 문제가 없으면 아마 우리나라 현 대한체육회장도 이번에 다시 IOC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스포츠 종목별로 국제 연맹들이 있어요. 이 연맹의 대표들도 IOC 위원을 할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포함돼요. 종목별 국제 연맹의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선수위원이 있어. 선수위원은요, 출마를 하는 총회 시점에 대회에 경기에 출전을 했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요,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는요, 2020 도쿄올림픽 총회에서 선수위원 출마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2020 도쿄올림픽까지 뛰고 은퇴한 선수는 2024 파리올림픽 총회에서도 출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마하는 총회 시점에 대해나 직전 대회까지 출전 이력이 필수예요. 왜냐면 이 선수위원을 하게 되면 사실상 선수 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바빠요. 국가 대사 자격이에요. 그 이외에 그냥 개인적으로 IOC에 신청해서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그냥 일반적인 개인은 되기 힘들지. 이 기타 개인 자격에 포함된 사람들 중은요, 이제 올림픽 월드와이드 파트너기요? 월드와이드 올림픽 파트너기요? 아니면 뭐그 골드 파트너? 뭐 어쨌든 그 파트너 등급이 있어요. 그 파트너 기업 올림픽 IOC랑 파트너 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의 경영자도 IOC 위원 할수 있어요. 이 개인 자격이 들어가. 그래서 이건희 전 회장이 IOC 위원을 했죠. 자, IOC 위원이 되는 방법. 선수위원은 전형 방법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일단 기본적으로 서류 심사 통과해야 되고 윤리위원회 검증 통과해야 되고 후보 추천위원회 통과해야 되고 집행위원회 후보 추천을 받아요. 자, 근데 문대성 전 위원은 그 윤리위원회에서 그 논문 표절까지는 못 찾았나 봐. 뭐 그렇다고 하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집행위원회 후보 추천을 거쳐서 IOC 총회에 출마를 하게 되면요, 보통 여기서 선수위원들은 그 득표 순위로 선발을 하는데, 다른 자격의 IOC 위원들은요, 보통 이쯤 가면요, 그냥 이 사람 되면 좋겠다 하면, 그 유엔 사무총장 뽑을 때처럼 총회에서 박수 쳐요. 유엔 사무총장 뽑을 때 똑같아. 어쨌든 그래서 총회에서 투표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대한체육회장은 지금 저기 선거 유세해야 되니까 일본 갔지. 자, 그럼 이제 역대 대한민국의 IOC 위원들은 누가 있었나 한번 보자면요. 자, 첫 번째 IOC 위원 이기붕이 있었어요. 자, 이기붕의 양녀, 한국전쟁 당시에 서울특별시장이었고요. 그리고 전쟁 이후에 정계로 들어와서 국회의장을 해요. 국회의장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한체육회장을 겸해요. 그런데 3.15 부정선거로 부통령 당선 취소되고 암살되죠. 그 다음으로 IOC 위원 한 사람이 독립운동가 출신의 이상백 위원이에요. 자, 독립운동가예요, 무려. 자, 독립운동가. 일단은 맏형도 독립운동가고요. 둘째형 이상화 알죠? 빼앗긴들에도 봄은 온가. 깝치지 마라. 그 시를 쓴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이 이상백 위원은요, 이제 대학을 와세다 대학을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일본 유학을 갔을 때 이제 대학 농구 선수로 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귀국 후에 조선 건국동맹 그리고 건준 활동을 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창립 교수가 돼요. 그리고
대한체육회장도 해. 그러니까 딱이 이상백 위원은요, 독립운동가 출신이면서 역시 선수 출신 위원이라는 거야. 대단하죠? 그 다음 이제 장기영 위원. 이 사람은요, 언론사 사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일간 스포츠 창간 사장이고, 한국은행 부총재까지예요. 한국은행 부총재의 경제부총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 이제 국회의원까지 하지. 참고로 이기붕, 이상백, 장기영 위원들 다 죽으면서 아이오씨 위원은 이제 내려놓게 돼요. 자, 그다음 김택수 위원도 그래요.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국회의원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종규 위원. 자, 이 사람은 아이오씨 위원을 한 1년 내지 2년밖에 못해요. 자, 별명이 피스톨박이야. 5.16 군사 쿠데타 주축 멤버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박정희 정부 초중기 때 제2대 대통령 경호실장을 해요. 그런데 경호실장에서 잘려요. 유경수 암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이후 다시 이제 국회의원을 거쳐서 대한체육회장이 임명이 되는데요. 이때 대한체육회장으로서 이 박종규 위원은 뭐냐, 1988년 대한민국 서울올림픽 이 유치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올림픽이 잘 열릴 수 있게끔 준비를 했던 사람인데, 문제는 이 사람은 간암으로 죽어가지고 한국인 IOC 위원들 중에서 역대 최단 기간이에요. 좀 일찍 죽었어, 50대에. 다음. 자, 우리나라 IOC 위원들 중에서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자, 김운용. 이 사람은요, 태권도 선수 출신의 스포츠 행정가고요. 본인도 태권도 5단을 딴, 공인 5단을 땄는데, 나중에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명예 10단을 줘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진짜 업적이 대단한 게 대한태권도협회장,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국기원장 됐고요. 국제경기연맹 총연합회장도 했고, IOC 위원 정도 된 것도 모자라서요, IOC 부위원장까지 간 사람이야. 그 축구 쪽에서는요, 그 정몽준 씨가 FIFA 부회장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IOC 쪽의 부회장은 딱그 시대가 있어요. 그 진짜 2000년대 초반에요, 우리나라가 스포츠 외교 쪽으로 진짜 엄청난 역할을 했던 게 IOC 쪽에는 이 김은용 부위원장이 있었고, 그 FIFA 쪽에는 정몽준 부회장이 있었던 거야. FIFA 부회장까지 간이 정몽준 덕분에. 어쨌든 정말 이 김은용 부위원장의 기여로 인해서 이 사람 덕분에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들어가요. 이 사람 덕분에. 그래서 이제 김은용이 역대 IOC 위원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긴 하죠. 태권도 때문에. 그래서 사실 태권도계에서는 정말 이 사람은 되게 존경스러운 분이긴 한데, 이제 국회의원 시절 때좀 비리가 있었나 봐. 그래서 이때 실형 선고를 받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이건희 위원은 기업 CEO 출신의 IOC 위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사람도 아마추어 복싱 연맹 회장이나 레슬링 협회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삼성이 지금도 레슬링에 투자를 해줘요. 우리나라 레슬링 선수들한테 삼성이 후원을 해줘. 그리고 삼성이
월드와이드 올림픽 파트너 기업에 있어요. 그래서 이건희 전 회장이 IOC 위원을 할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영향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고문으로 있었어요. 자, 그 다음은 두산 출신의 박용성 전 회장이 IOC 위원을 해요. 두산그룹 회장을 잠깐 한 적이 있고 두산중공업 회장을 했죠. 그리고 국제 이 사람은요 사실 기업 CEO로서 IOC 위원을 한건 아니고 국제유도연맹 회장이었기 때문에 IOC 위원을 할수 있었어요. 그랬다고 하고요. 그다음 이제 이기흥 씨. 이 사람은요 현재 대한체육회장이고 카누연맹이랑 수영연맹 회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번 하계올림픽 총회 때 IOC 위원회 입후보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뽑힌다고 하는데 이 사람도 학폭과 관련해서 조금 대응이 현명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IOC 선수위원. 선수위원은요, 보통 임기가 8년이에요. 그래서 IOC 위원들은 선수가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선수 출신들도 있어요, 물론. 지금 이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선수 출신이잖아요. 선수위원을 한 다음에 IOC 위원이 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IOC하고 현역 선수들 사이에 관계된 일들을 봤는데요. 일단은 하계올림픽 출신 8명, 각 종목 출신별로 골고루 뽑고요. 동계올림픽 출신 4명을 또 골고루 뽑아요. 그리고 IOC 위원장이 임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고 IOC 선수위원들도 IOC 위원들이랑 권한은 똑같아요. 올림픽 총회에서 IOC 총회에서 올림픽 개최 결정하는 그 투표권도 똑같이 있고요. 그래서 IOC에서 파견하는 스포츠 외교 대사예요. 그래서 IOC 회원국에는 무비자로 다닐 수 있어요. 여권이 따로 나오지. 여권이 나오고 비자 없이 다닐 수 있고. 이제 개최국에서 전용 승용차랑 안내 요원이 따로 배정이 돼요. 진짜 국빈대우야. 그냥 거의 대사예요, 그냥. 그냥 대사여가지고, 차량이랑 숙소에요. 해당 선수위원회 국기를 달아줘요. 이 전용 승용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선수위원도 일본에 가 있잖아요. 유승민 선수위원은 딱 도쿄에 가가지고, 딱 자기가 그 경호를 받을 수 있는 차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숙소에 가면요, 국기도, 태극기도 딱 달아줄 수 있는데, 문제는 딱 일본 입국하자마자 지금 코로나19 확진돼가지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요, 그래서 유승민 선수위원은 원래 그 개인 차로 이동할, 제공받는 차로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수위원이 원래 따로 묵는 그 호텔? 아마, 어쨌든 그 격리 호텔로 가 있다고 그래요. 호텔에서 격리한대요. 그래서 올림픽 업무와 관련해서는 자기의 소속 국가의 통제를 받잖아요. 대사니까. 진짜 대사 대우면은 거의 대사가 아마 외교부 장관에 준하는 거의 그급 대우를 받을 거야. 자, 임기는 8년. 그래서 올림픽 대회 중에 이 대회 기간 중에 참가 선수들이 투표를 해요. 선수들이 투표하고 IOC 위원들도 투표를 해요. 그리고 그 IOC 총회 때 발표를 해. 그러니까 선수들이 뽑아줘야 되기 때문에 올림픽 선수 출신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4명씩, 2명씩 뽑고 이렇게 4명씩, 2명씩 뽑으면요. 이제 하계 올림픽 출신이 8명이라고 그랬잖아요. 4명은
중간에 껴가지고 인수인계를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이번 도쿄올림픽 때 선수위원이 새롭게 뽑히면요, 그 선수위원들은 폐막식 때 자원봉사자 대표들한테 꽃다발 수여를 해줘요.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특정 국적의 선수위원이 중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한 나라에서 선수위원 한명 뽑히면요, 같은 나라에서는 그 사람의 임기가 끝나는 8년 뒤에 출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IOC 선수위원이 될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 유승민 선수위원이 2016년 리우 올림픽 때 선수위원이 선출이 됐어요. 근데 김연아 씨가 2014년까지 선수 뛰고 은퇴를 했기 때문에 사실 출마할 수 있는 시기는 2018년 평창올림픽 때밖에 없었어요. 근데 애초에 본인이 선수위원은 관심이 없다고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본인이 선수로 마지막에 뛰었던 2014년에는 그때는 문대성 위원이 아직 2016년까지 임기가 있었거든. 그래서 김연아 씨는 그때 못 나온 거예요. 심지어 2016년에 그 유승민 선수위원이 출마할 때도요, 그 선수위원을 희망했던 사람이 3명이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부 경선을 거쳐서 대한민국 대표로 출마한 게 유승민 의원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임기가 겹쳐버려가지고 김연아 씨는 출마를 못하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그래서 현역 IOC 선수위원, 2012년에 선출된 선수위원들은요, 이번 올림픽이 1년 늦게 열렸잖아요. 그래서 임기가 이번 8월까지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올림픽 때 선수위원이 뽑히면 다음 하계 올림픽 때까지, 그러니까 8년 동안이 그 기간이야. 8년 뒤 대회가 끝날 때까지 선수위원이에요. 마지막 총회에 참가를 하면서 인수인계를 하는 거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 때 뽑혔던 선수위원들 중에서요, 여기 올레 에기나의 비엘렌달렌이라는 선수위원은요, 선수위원을 4년만 하고 물러났어요. 한 2년인가 3년인가 하고 물러나고 갑자기 자기 선수로 다시 뛰고 싶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평창 동계올림픽 때 노르웨이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갔대요. 근데 이제 중간에 좀 운동을 쉬어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는 탈락하고 대신에 이제 선수단 임원으로 우리나라에 다시 왔어.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비엘렌달렌 자리 한 명을 대체로 뽑진 않았어요. 자, 그리고 2016년에 선출된 선수위원 유승민 의원이 있는데 아시아의 현재 유일한 선수위원이에요. 아시아에서 총한 명밖에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때 같이 뽑혔던 선수위원이 옐레나 이신바에바가 있어요. 육상 종목에서 뽑혔는데, 그 장대 높이뛰기. 그, 이거. 근데 이신바에바 좀 이쁘긴 했어. 어쨌든, 이때 선수위원 나왔지. 이신바에바하고 동기네. 자, 그리고 최근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 선출된 선수위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전에 문대성 위원도 선수위원이 있었는데, 그, 당 아시아에서 최초로 선수위원이 뽑힌 거야. 그리고 사실 문대성 위원은 태권도자. 태권도 출신이야 된 거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한적 있어요. 근데 이제 논문 표절 논란으로 이제 그 국회의원직도 사퇴를 했고, 올림픽 개막 9일 전에 선수위원 정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논문 표절했으니까 이제 정치 생활 끝난 거지 뭐. 자, 그렇고요. 이때, 자, 2016년에
IOC 선수위원 때 이렇게 많이 출마를 희망한 이유는요. 이때 문대성 위원이 임기가 끝날 때였거든. 그래서 리우 올림픽 때 한번 유세하러 가자 해가지고 이때 우리나라에서만 무려 3명이 희망을 한 거예요. 유승민, 장미란, 진종호. 진종호 선수는 이번에도 그 사격으로 출전하죠. 물론 이제 진종호 선수의 본인의 주 종목은 50m 공기소총은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한 국가에서 한 명만 출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 이미 경선을 해서 유승민 위원이 대표로 나간 거야. 그래서 24명 중에서 8명을 뽑기 위해서 선거 유세를 한 거예요. 근데 대단하죠. 2위로 당선됐다니까. 근데 이때 선거 전략이 잘 먹힌 게 2016년에 선거했잖아요. 근데 2018년 평창, 2020년 도쿄, 2022년 베이징이다. 하물며 아시아 출신 선수위원이 있어야 올림픽과 관련해서 행사가 잘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 유세를 한 거예요. 당선된 거야. 아시아에서 선수위원이 한 명씩밖에 없는데, 지금. 자, 그럼 우리나라 올림픽위원회는 조선올림픽위원회를 시작을 해요. 왜냐면, 1947년, 대한민국 정부가 아직, 광복 후 정부가 아직 수립이 안 됐을 때잖아. 그래서 조선올림픽위원회로 나와요. 그리고, 대한올림픽위원회로 바뀌고, 대한체육회하고 이제 통합해 돼가지고, KOC랑 통합돼서, 이제, 대한체육회가 돼요. 그래서, KOC는 경기 점수 기록에 원래 코리아를 기록을 했다가,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때부터 북한하고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Republic of Korea가 됐어요. 북한은 DPR 코리아가 되고. 대신에, 2018년 아이스 하키 단일팀에 한해서는 그냥 코리아로 기록을 했죠. 그렇고. 역대 올림픽 기념 상품 판매. 이거를 IOC 쇼핑몰 들어가면 할수 있는데, 화폐 단위는 프랑으로 결제를 하는데, 비자 카드밖에 안 돼요. 이 비자 카드만 되는 이유가 있어. 비자가 올림픽, 월드와이드 올림픽 파트너야. 자, 그래서 원래는요,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굉장히 컸어요, 조직이. 근데, 대회 폐막한 다음에요, 이 조직위원회가 여기서 일했던 사람들이 원래 직장으로 돌아갈 자리가 없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대한체육회랑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분리가 된 거야. 그래서 이 호돌이 관련 마스코트하고 파생상품들을요, 수탁 관리하는 기관이 이원화가 돼버렸어요. 물론, 그 마스코트 저작권은 IOC에 있어요. 이제 국제주의 영향을 받아서, 쿠베르탱이 제2대 IOC 위원장이 된 다음에 규칙을 뜯어고쳐요. 원래 그리스는 계속 아테네에서 하기를 바랐거든? 근데, 쿠베르탱은 그럴 순 없다. 여러 나라들이 골고루 돌아야 된다. 해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의 도시들을 투어를 하게 된 거야. 물론, 일부 종목은 한 도시에서 모두 치를 수가 없으니 다 분산 개최를 하죠. 놓고. 근데 문제는요, 쿠베르탱은 세계 평화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올림픽 대회를 부활시켰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문제로 인해서 전쟁을 목적으로 한다거나 독재적으로 이용되기도 했어요. 특히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더 이상 뭐 얘기 안 해도 알겠죠? 그래서 아테네 올림픽 때도 쿠베르탱이 개인 감정으로 인해서 독일에 초청장을 안 보냈었고요. 자, 그래서 올림픽 하면 이제 이 오륜기가 생각이 나잖아요. 고리의 연결이 세계의 결속을 상징하는 건데,
이게 인종 차별 요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창기 의미 파란색 유럽, 노란색 에이시아, 검은색 아프리카, 녹색 오세아니아, 빨간색 아메리카를 뜻했어요. 그런데 1976년에 오륜의 의미를 개정을 했어요. 이 인종차별 요소 없애기 위해서 그냥 세계 여러 나라 국기에 제일 많이 쓰이는 색상이 이거다 하는 정의로 바뀌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과학기술이랑 산업발전의 흐름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올림픽이나 월드컵이에요. 방송통신기술이 꼭 이때 발전을 해. 그래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4K UHD 화질로 경기가 중계된 최초의 대회예요. 물론 이번 2020 도쿄 대회도 4K 기본 4K야. 몰라 5K 어디서 5K 8K 어느 나라에서 하는 나라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번에 4K 중계야. 물론 4K를 우리가 개인 방송으로 송출하기엔 제한이 있겠지. RTX 3090을 해야 4K 영상을 인코딩해서 송출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그렇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그 오륜 만들 때 드론쇼를 했죠. 네, 그 방송사들 보면요, 그 4K 화질로 송출되는지를 그 보려면요, 그 지상파 3사들 방송사 로고 밑에 UHD 또는 4K라는 그 뭐냐 그 글씨가 같이 방송사 로고 밑에 표시가 돼 있으면 그 TV는 그 채널 그 프로그램은 이제 4K 영상으로 방송이 송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TV에 좀 그 돈 좀 많이 쓴 집들은 4K 해상도 TV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본 화질을 느낄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방송사들의 프로그램들은 조금 약간 화질이 좀 뭉개져 보일 수는 있을 거예요. 흐릿하게. 왜냐면 아직까지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4K 송출되진 않거든. 보통 스포츠 경기들이 4K 송출이 잘 돼요. 스포츠 경기가 우선적이고요. 그리고 뉴스 영상들이 의외로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 보면요, 좀 그 데이터 절약하고 빨리빨리 소식 하나 빠르게 캡처하게 볼 수 있게끔 그 뉴스 유튜브 채널들이 약간 간혹 720p 영상을 올리는 때도 있어요. 화질을 열화시켜가지고. 그런 데도 있고요. 근데 아직 지상파 방송사들은 60프레임 영상까지 저장은 안 시켜놓더라. 60프레임이 좋은데. 그렇고 교통수단의 발달, 이것도 올림픽 월드컵 이럴 때 다 되는 거죠.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딱 준비하는 동안 인천공항 개항했잖아. 그리고 그 일본의 신칸센이 1964년 도쿄 하계올림픽에 대비해서 개통한 인프라예요. 그리고 올림픽대로 서울올림픽 대비한 인프라죠. 그 인천공항이 2001년에 개항했잖아. 2002년 월드컵 딱 맞춰서 인천공항 미리 문 열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올림픽대로도 그거랑 똑같고 이제 강릉선 광주원주고속도로 인천공항 2터미널이 평창동계올림픽 대비한 인프라였던 거야. 인천공항 개항이 2001년이니까 딱 시기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88올림픽 고속도로는요 노선 이름만 88올림픽이지 전혀 관련이 없죠. 광주대구 노선인데.
광주대군은 그 정확히 얘기하면 그때는 담양에서 대구까지였어요. 근데 지금 광주대구고속도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이유가 있어. 굳이 광주대구고속도로의 서쪽 시작을요, 광주 무능분기점으로 냅뒀어요. 근데 인천으로 가야 된다는 이유가 지금 인천공항이 활주로가 4개거든요? 지금 3개의 국제공항 중에요, 활주로 4개 갖고 있는 공항이 몇 군데 안 돼요. 저기, 그, 상하이의 그 푸동공항인가? 거기다가 상하이 가봤잖아요? 거기가 활주로 4개거든? 이제 인천공항이 그 규모가 된 거야. 세계 최대 규모 탑 얼마에 들 거예요, 인천공항이. 근데 김포공항이 이미 그때 과포하였어요. 김포공항이 활주로가 한 개인가 두 개인가고 터미널이 두 개잖아요. 인천공항 지금 터미널 두개 더하기 탑승동 한 개에다가 활주로가 네 개야. 그렇고요. 어쨌든 인천공항은 그렇고, 그래서 885 올림픽 고속도로는 1984년 개통이에요. 그렇고, 그래서 올림픽의 빛과 그림자를 보면요, 사실 올림피아 제전도 되게 상업적이었어. 근데 이제 행사 자체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마케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올림픽 공식 스폰서가 코카콜라. 대놓고 마케팅하죠. 그래서 올림픽을 유치하는 과정, 이게 얼마나 빡센지는 여기서 잠깐 영상을 끊고 잠시 후 3부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